이름의 모범 전과사범입니다. 검사를 사칭한 사람입니다. 무고죄도 저질렀습니다. 음주운전도 했습니다. 아니 나라의 대통령을 이런 사람 만들어 놓으면 아무데나 가서 관명 사칭하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을 고소해서 무고죄 저질러도 되고 음주운전해도 되는 그런 나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? 형수에게 욕설하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? 차마 귀를 씻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얘기입니다. 형하고 대하는 욕설 얘기도 들어봤습니다. 욕설투성입니다. 도대체 이런 폐류를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? 우리의 손으로 심판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내가 대통령 되기 대 네.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. 내가 되는 게 좋죠. 네. 굉장히 명쾌하시네요. 아니, 당연하죠.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.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돼봤으면 좋겠어요.